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는 병마와 사고와 각가지 어려운 일을 통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며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는 이제 1초도 쉼 없이 하나님의 장중에 잘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하시어 거룩되고 복된 날 주일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일천문에 번제를 드리는 정성과 심정에 신령과 진정된 참 예배를 드리게 주옵소서. 저희 창대교와 사랑성들을 영원한 만세 만세 굳뚝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사탄의 엿보미에 한치도 없게 하시며 삼가 조심하고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일심정략하여 십자가문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도적같이 심판주로 오실지라도 저희 창귀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빌라델비의 교회처럼 칭찬거리가 막게 하시고 안디옥의 교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 전하게 전혀 심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일을 받아 수년 내 교회가 그 놀라우게 붕성장케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김종룡 목사님에게 신원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신령되고 땅에 기름진 만나움 매출을 잘 먹이게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나의 가져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새가가져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15일은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와 민족을 앞지어 서름해서 해방시켜 국권을 찾게 하시고 이제 비약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눈부시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의 선과 평의 이정표가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가며 지도하는 귀한 은혜 원총을 나리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영육간이 나약한 성들이 있사오니 고치심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이제 부입을 얼음만 주셔서 강건함과 온전히 쾌유함을 주옵소서. 오늘의 저희들이 드리는 예비와 시간 드려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성도를 가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교와 화목하는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